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엄일석 에어필립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 최초 항공사로 에어필립이 알려졌는데요. 에어필립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이죠. 50인 소형 항공사 법령이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저희가 알고 있는 항공사들은 메이저 항공사라고 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있고요. 네. 그 아랫단계에 그 저가항공이라고 하는 LCC 항공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항공사입니다. 네. 2015년도부터 소형 항공사업자가 인가가 되어서 현재 그 50인승 항공기 사업자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이 50인승 항공기는 미국의 델타 항공이 있다면 델타 익스프레스처럼 지선간을 이용하고 좀 더 도시와 도시 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편하게 되어 있는 항공사입니다. 네. 하지만 소형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작다기보다는 제트기인데요. 보통 시속 800km 이상이니까 일반 메이저 항공사와 속도라든지 성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형 항공사로 등록이 되고 이번 6월 29일부터 취항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지역민들에게 좀 발빠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가 항공사와 경쟁하게 되겠지만 저가 항공사와 다르게 프리미엄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죠. 단체 관광이나 전세기 편도 취향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금융 사업을 하시다가 이 노선을 바꿔서 항공 사업에 뛰어들게 되셨는데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경비행기 조정의 경험이 좀 있어서 비행을 좋아하게 되었고요. 네. 금융 산업 쪽에서 저는 이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대해서 거래하면서 회사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신생 기업,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을 다른 고정자산의 부동산이나 건설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생산성 있는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자 했었고요. 특히 지역의 항공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KTX나 SRT가 생겨서 우리가 서울 가기 참 많이 편해졌지만 네. 아직도 동서간에 이동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네. 또 앞으로 흑산도 공항도 계획돼 있고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또 무안국제공항과 같이 굉장히 거점공항으로 좋은 공항이 있는데 저희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사업이 이 지역사업에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40만이 되는 광주시민 그리고 200만 가까운 전남 도민들에게 광주시로 유입되는 국내선 항공기가 두 편이라는 것은 좀 네.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항공교통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를 더 조성하고 편익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취향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첫 번째는 요즘 그 중국의 소득 상상으로 통해서 기장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네. 기장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기장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고요. 네. 점진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두 번째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늘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선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현재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 지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이제 인천공항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자동차 외에는 사용할 방법이 없어서 광주공항이나 무안공항에서 인천 지역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인천공항에 슬랏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대가 지금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선 확보가 좀 어려웠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사 도전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10개가 도전한다면 한두 개도 그 허가를 얻기가 힘든 상황에서 네. 저희가 처음 시도했을 때 편견이나 선입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항공기는 현재 몇 대 정도 있고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지금 1호기가 29일 취항을 시작을 해서 3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게 되고 네. 2호기와 3호기는 7월과 8월에 도입이 되니까 3호기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4호기부터는 ERJ-17호라고 해서 75인승에서 1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새로운 기종으로 도입이 됩니다. 17호 기종이 들어오면 뉴델리까지도 거의 방콕까지도 논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 비행기입니다. 소형 항공기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거리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세대까지 확보가 돼 있고 네. 원래 연말까지 4대 그리고 2022년도까지 노선이 확보된다면 12대까지 확보할 생각이고 현재 노선은 그 저희가 인천 노선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먼저 김포 노선을 운항하게 되고 네. 2호기 3호기는 부산 울산 그리고 제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국내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국제선에 대한 이 노선 확대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지역민들이 그 우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굉장히 그 염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무안국제공항은 선항권 거점공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점 항공사가 없어서 사용이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소형 항공기이지만 현재 기종에 따라서는 멀리는 뉴델리까지 그리고 홍콩, 하이난, 뭐 베트남, 괌까지도 지금 거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선은 앞으로 2호기, 3호기가 들어오면서 일본, 중국 일대 국제선 취향에 앞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실제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ERJ-175가 들어오게 되면서 더 먼 곳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 내에서도 국제선 취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전문직 채용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힘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채용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그 3호기까지 확보가 됨으로써 이제 도입은 8월 달 이게 네.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3호기까지는 현재 그 채용이 확보된 상태인데 네. 약 150명 정도가 지금 보직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도 기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면 대부분 지역 그 민들에게 그 채용을 했고요. 한 40% 정도가 광주 현안권 인재들로 채용이 됐고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 초당대학교, 그다음에 광주 여대, 세안대학교 등 협약을 맺어서 많은 인원들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상요원뿐만 아니라 정비요원까지도 네. 가능하면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채용해서 지역 경제에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한 1분가량 남았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에어필립이라고 하는 그 필립은 영어가 아니고 사실은 그 PRP 설립입니다. 반드시 선다는 네. 뜻인데요. 네. 최초로 호남을 대표하는 호남 거점에 항공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높은 퀄리티 그리고 신뢰도 안정성을 확보해서 정말 호남인들에게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고 싶고 또 목표가 있다면 호남에 있는 지역민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광주가 된다면 저절로 영광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받고 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말 그 최고의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엄일석 에어필립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